비주얼 진짜 미쳤네. 여러분 저 저런 사람 모릅니다. 저 아니에요. 버린 또 왜 저래. 저 미쳤나봐. 제발 정신 차리세요. 모르는 아저씨. 예? 코코리 하자 이제. 안녕하세요. 우리 애기 코코리 한대요 이제. 이 코코리 하자 이제. 볼까? 옳지. 새벽 1시 오랜만에 사랑방에서 잠을 잡니다. 집사가 먼저 누우면 아기 토끼 한 마리가 홀짝 뛰어옵니다. 귀엽죠? 뱃살도 만져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다 보면 집사는 금세 잠에 빠져듭니다. 집사에겐 오랜 잠버릇이 있는데요. 남들은 옥류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저런 모습이 제 기억엔 전혀 없거든요. 술도 안 마시는데 필름이 끊긴 걸까요? 왜 저래? 아빠가 뒤척이며 궁얼거려도 제이는 그저 평온할 뿐. 이쁘기도 하지. 가끔씩 자세가 불편한지 자리를 고쳐앉습니다. 어릴 땐 냉장고 문을 열다가 잠에서 깬 적도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얌전해진 겁니다. 뒤척임이 계속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애기에게 니킥을 날리게 됩니다. 천사님, 미안해. 아빠의 뒤척임이 심해 제이는 숙면에 들지 못합니다. 고양이가 야행성인 게 참 다행인 부분이죠. 그러다 소변이 마려운지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하는 나노아끼니. 아이고 잘해. 볼일을 보고 난 후엔 그래도 아빠 곁으로 돌아오는 사랑스러운 고양이입니다. 이쁘기도 하지.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든 허집사와 이불에 코를 박고 자는 아기 천사. 얼핏 보면 훈훈한 광경인데 집사 얼굴에 문제가 많습니다. 네. 자다가 졸지에 뒷발 팡팡에 당하는 뿜뿌슈. 미안해 아들. 이것도 미안해. 진상이다 진짜. 두피에 빵꾸를 낼 듯 머리를 긁는 허집사. 시간을 확인하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앉는 걸까요? 비주얼 진짜 미쳤네. 여러분 저 저런 사람 모릅니다. 저 아니에요. 버린 또 왜 저래. 저 미쳤나봐. 제발 정신 차리세요. 모르는 아저씨. 예? 왜 저러고 주무세요 저기서. 이상한 사람이야. 그렇게 약 20분가량 헤드뱅잉을 하는 허집사.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제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곤히 잔다는 겁니다.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허집사. 창피함에 정신이 든 걸까요? 미쳤나봐. 진상이다 진짜. 왜 저래. 애기 8시밖에 안 됐어. 왜 이렇게 일찍 깨워? 이쁘니? 징징이려고. 애기 배고파? 엄마 먹고 싶어?
천천히 먹어. 애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있어? 밤에 잠을 자야지. 낮에 이렇게 자면 어떡해. 응? 고래기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. 낮에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